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전도사 아놀드 홍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 시리즈. 야, 오늘은 가슴 근육 부자. 특히 요즘에 보면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남자분들이 가슴이 여성분같이 되는 현상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남자의 이 사각진 가슴 모양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랑 같이 가슴 근육을 많이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우세요. 누워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허리에 부담 가니까 당겨서 브릿지를 만들어 주시고 덤벨을 들어 보세요. 자, 이때 들을 때 이 옆구리 사이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아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슴을 최대한 넓게 열어줘야지만 가슴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 안 되고요. 여기 안 돼요. 딱 내 가슴 로고 쪽에 위에 덤벨이 위치하시면 되고 호흡을 마시면서 팔을 접었을 때 팔이 안쪽으로 굽히면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디귿자 모양 정도? 그리고 이 팔꿈치가 바닥에 닿았을 때 올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살짝 터치되면 올리세요. 호흡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내릴 때 깊게 마시고 올리면서 쥐어짜듯이 후 영혼까지 모아주세요. 다시 내렸다가 가슴에 영혼을 넣어서 모아 쭉. 오케이, 다시 셋. 이거는 덤벨 프레스라는 동작이에요. 덤벨 프레스. 자,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덤벨을 마주보게 하세요. 이때 팔꿈치를 쭉 펴지 마시고 살짝 구부려서 내가 둥그런 항아리를 안았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팔꿈치가 단 듯하면 모아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호흡을 마셨다가 모아주세요. 가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이 두 동작을 할 건데요. 먼저 프레스 15개, 그 다음에 플라이 15개, 이렇게 해서 총 3세트를 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프레스 먼저 해볼게요. 준비, 보세요. 하나, 둘. 자, 가슴 모아주세요. 셋. 팔꿈치가 바닥에 닿듯 탁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넷.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있으면 안 돼요. 다섯.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플라이 할게요. 자, 항아리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오케이. 예, 힘들죠, 여러분. 예, 누워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운동은 힘드니까 운동이에요. 예, 운동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성장해요. 자, 호흡하고 이번에 플라이부터 다시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프레스. 준비. 자, 갑니다. 하나, 둘, 가슴 모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오케이. 오! 여러분, 팔도 아프시죠? 왜 가슴 운동하는데 팔이 아플까요? 가슴은 혼자서는 못 움직여요. 팔 근육과 어깨가 움직여줘야지만 가슴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이 주동근이라고 그러고 어깨랑 팔 근육을 보조근이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준비. 프레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플라이 자세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프레스 동작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라이 자세 만들고. 힘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어우,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 자, 그래도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했으니까 도움 되는 것 같죠? 저는 진짜 가슴 근육이 되게 빵빵해진 느낌이 있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 영상을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에 되고 싶은 생각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근육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여러분은 물병이나 덤벨을 손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근육 부자가 여러분도 꼭 되실 겁니다.